2018-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부회장 겸 연락팀장 겸 카페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17기 조승근입니다. 카페 닉네임은 레이첼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6월 모의평가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지리를 제가 풀어보았을 때 이번 한국지리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리올림피아드 전국대회 느낌의 나는 문제들도 몇 개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국대회 대비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지 확대를 하고 네, 1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마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한반도가 그려져 있네요. 한반도 그 가장 서쪽이 딱 봐도 가장 서쪽인 곳 이곳은 마한도죠. 그리고 그래서 가는 마한도 나는 그 한반도 중에서도 남한의 최서단이라 불리는 그리고 고도상으로도 또 그 해상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 여기가 백령도예요. 그리고 다른 그 한반도 최남단은 마라도지만 수중 암투로 되어 있는 그 서남단이라 할 수 있는 그 이어도 그리고 라는 한반도를 그 사각형으로 그렸을 때 딱 중앙에 위치하는 그 양구 그 정중앙 마을이겠죠. 그리고 마는 한반도의 최동단 북도입니다. 네, 선지 볼까요? 가는 우리나라에서 일몰시장이 가장 이르다.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쪽부터 해가 빨리 뜨겠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마, 북도가 제일 해 빨리 떠요. 나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 극서에 해당한다. 그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는 그 북한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최서단은 백령도가 아니라 마한도랍니다. 그리고 다는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여기는 그 한일 중간수역이 아니라 한일 잠정수역이었나? 저도 잠깐 이건 헷갈려가지고. 네, 그 중간수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이름이 아마 잘못했던 건데 일단 다는 아니고 이건 제가 좀 헷갈려서 나중에 한번 또 추가를 해드릴게요. 라는 태양이 남종하는 시각은 오후 12시 30분이다. 아, 배타적 경계 수역이요. 잠시만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한일 그 지도상으로 한일 중간 수역이 아니라 한일 그 잠정 수역이에요. 그 이름이 여기서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 이게 그 공식적인 명칭 그거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교과서에도 아마 잠정 수역이었던가 그렇게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교과서를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에서 태양이 남종한 시간 오후 12시 30분이라 했는데 한반도는 대한민국 원래 1964년 5월 13일인가 10일까지는 127.5도 경선을 쓰다가 그 이후부터 그 동경 경선인 135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표준시가 30분 그러니까 같은 경도의 정상적인 시각에 비해서 30분이 빨라요. 그래서 그 도쿄가 135도의 딱 정상 지역인 도쿄가 12시에 남중고도가 됐는데 사실 한반도에서는 이 시각에는 남중고도 아니에요. 한반도는 그 30분이 지난 그 12시 30분 이걸 만약 한국 시각으로 그 정상적으로 127.5도 경도를 썼다면 12시 시각인데 우리는 135도를 쓰니까 30분 더 빠르게 가니까 그래서 그 12시 30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마에서 영해 설정 기준은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독도, 울릉도 그리고 이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적용됩니다. 네. 2번 그래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먼저 그 지역
경기도 지도가 나와 있네요. 경기도라기보다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죠. 수도권 지도를 볼까요? 우선 서울의 가장 약간 금천구 서쪽에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곳은 광명시고요. 서울의 그 경기도의 가장 남쪽을 보이는 곳은 평택시, 그리고 경기도 그 동쪽에 있는 곳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 나, 다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가를 보면 농경지가 가장 많고, 나에는 임야가 많고, 다는 전체적으로 무언가 고른 것이 보이네요.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가는 잘 보면 공장용지가 많을 거예요. 이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인데요. 평택은 그, 이, 당진 평택 그 자유지구로, 무역으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항구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나 지역은 임야가 많죠. 임야가 많다는 것은 주변에 산이 많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볼 수 있는 화학산이라든가 용문산 같은 곳이 다 이쪽이 가평이라든가 양평 그런 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가 그 임야 비율이 높아서 나는 양평군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다는 그럼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광명시인데 그 광명시라고도 알려진 것 같아요. 대지 비율이 높잖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그 위성도시로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곳이 그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아서 그 우리 대지 비중이 다른 이 두 개 시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가 광명시예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한번 볼까요? 평택시는 광명시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낮을 것이다. 그렇겠죠. 왜냐면 일단 거리상으로 봐도 확실히 멀고 평택 같은 경우는 항구라든가 공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통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요. 반면 광명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쪽에 그 이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CBD 중심 업무 지구 쪽으로 그 많이 출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통학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그리고 니은 양평구는 평택시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것이다. 일단 군하고 시 딱 봐도 그 이것이 행정구역상으로 인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 인구가 확실히 낮은데 면적은 일단 지금 봐도 좀 비슷하고 실제로 오히려 면적은 양평군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더 넓고 면적은 더 넓고 인구는 더 낮고 그럼 자랑하는 거 아닌데 자연스럽게 인구 밀도는 그 양평군이 낮겠죠? 그래서 그 니은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 양평군은 그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임야를 활용해서 아직도 그 약간 농사 짓는 곳이 많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장 쪽으로 아직도 그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2차 산업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를 냈고요. 광명시는 양평군보다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낮을 것이다. 도시화율은 양평군이 훨씬 낮으니까 아파트 비율은 광명시보다 높습니다. 혹시 목소리 크다거나 하면 채팅창으로 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와 나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가 지역은 우리가 이 지역은 그 한국 지리에서 딱 봤던 그 신두리 해안사고 있는 그쪽 지대 태안반도 일대예요. 그리고 나는 그 동해안 그냥 일반 동해안을 딱 같았네요. 전형적인 약간 내신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에는 현재 석호가 많이 분포한다. 여러분이 그 삼국지리 2단원에 나오는 그 지형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석호의 형성 조건을 볼 텐데요. 석호의 형성 조건은 대부분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나는 리아스해안이 발달했다는데 리아스해안은 사실 가 지역을 그 가 해안선을 지칭하는 거예요. 리아스라는 게 그 이렇게 물이 그 섬 같은 것에 그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형성된 해수면이나 불규칙한 해수면을 지칭하는데 나는 그 똑바르고 가는 좀 불규칙하니까 1번하고 2번이 바뀌었어요. 3번 가는 나보다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네, 이것이 정답인데요. 서해안은 그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히 형성되는 그게 뭐죠? 한번 채팅창에 다 댓글 올려주세요. 조류가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 조류의 퇴적 작용을 형성되는 지형. 뭘까요? 네, 조수간만의 차가 조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갯벌이에요. 그, 서해안 지역은 갯벌이 형성되가, 네, 간석지죠. 갯벌이, 갯벌과 간석지. 이렇게 형성된 그걸 하다 보니까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형성된 게 갯벌, 서해안에는 갯벌이 많아요. 그리고 4번, 간은 나보다 신생대 집안 윤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그 집안 윤기의 영향이라는 것은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바로 태백산맥이죠. 그래서 태백산맥 동쪽으로 이쪽이 동해가 형성된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4번. 그래서 가가 아니라, 아, 나가 가보다 신생계 지방 윤기를 더 크게 받았던 거예요. 나는 가, 5번, 나는 가보다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평균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그 조류나 파랑의 작용에 의해서 보면 될 텐데요. 이 갯벌이 그 퇴적물 입자 크기가 더 작은데, 왜냐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계속 이게 깎이고 하다 보니까 입자 크기가 작고, 나는 그냥 강에서 쭉 흘러오던 게 계속 오니까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일단 그 옆에 사항은 받으시고요. 네, 여러분 보는 분들 다 시험지랑 그걸 같이 보고 있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인쇄된 시험지가 없다 보니까 저는 컴퓨터를 옆에 놓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문제 넘기고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세요. 메모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북한은 딱 두 개 있고 남한은 다른 건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북한은 그 발전 비중을 보면 바로 정답을 얘기하자면 화력하고 수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반면 남한은 화력과 그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한하고 남한이 높은 거 그럼 화력이고요. 북한은 그 지형을 이용한 수력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가는 화력이고 나는 수력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그래프를 볼까요? A는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고 B는 그 계속 그대로 있다 증가하고 C는 줄었다 늘어나는 그런 형태네요. 북한 하면 여러분이 그 약간 농담삼아 나오는 아오지 탄광이라든가 그 무산 탄광 그런 곳 있잖아요. 거기가 다 석탄 캐는 곳인데 요즘 또 뭐 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북한의 그 석탄 그 채굴량이 감소해가지고 에너지 공급 비중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A가 석탄이고 B는 그 최근에 석탄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늘어난 게 저 그래프 아까 왼쪽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수력이 더 큰 걸 알 수 있으니까 수력이에요. 그리고 C는 그 석유인데 북한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석유 같은 경우 많이 그 에너지론 많이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나는 A 나 수력은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수력은 자체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죠. 그리고 2번 나 2번 수력은 화력보다 발전 과정에서 대기 오염의 질의 배출량이 많다. 이거 연소 과정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물은 가열해도 절대 대기 오염 물질 나오지가 않아요. 온실가스나 그런 것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대기 중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오염을 하진 않습니다. 북한이 수력이 증가한 이유는 그 일단 석탄 같은 경우 석탄이 그 계속 캔다 해도 그 증가 쓰지를 못하고 결정적으로 석탄의 채굴량은 계속 줄어 석탄은 그 계속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캐면 캘수록 그 줄어드는 그리고 그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석탄 수력이 좀 늘었다고 할 것 같아요. 비중이니까 오히려 석탄을 조금 쓰고 수력은 그대로 있더라도 석탄의 사용량이 줄면 수력의 비중은 늘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일대에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석탄은 남한이 북한보다 자금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사실 석탄이 잘 나지 않아요. 그 탄광이 있다고는 해도 대부분 뭐 석탄 광산이긴 하지만 북한이 오히려 더 석탄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리고 4번 C는 C가 석유는 남한에서 발전용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예, 그 정답입니다. 석유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휘발유라든가 경유 이런 것들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 실제로도 수송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발전용으로 석유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석유가 그 비싸잖아. 석탄보다 비싸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건 더 운송용 같은 걸로 쓰고 하죠.
그리고 B 수력을 이용한 발전소는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보다 대체로 대소비지에 가까이 입지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 대소비지라는 것은 지역 광역시로 말하자면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부산, 서울, 인천 이런 곳이겠죠. 이런 곳이 대소비지인데 그 잘 보면 부산도 산이 있다고 해도 그 다 산맥처럼 그런 수력 발전이 이루어진 산은 아니고 하니까 그 대소비지에 대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도심 한복판에 있기도 하고 과거 예전에 서울에 있던 그 마포구에 있던 화력 발전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소비지에 훨씬 가까이 입지하는 것은 화력 발전소입니다. 수력 발전소는 그 높은 산일 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큰 도시가 형성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형태적으로 봐 도시 구조적으로 봐도.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립은 어느 하천 지형의 형성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지형 자연재방과 배후 특지 그 형태네요. 가는 나 1번 그 가는 나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일단 이것이 일단 가가 자연재방이고 나는 배후 습지인데요. 하천이 범람을 하면 그 이게 퇴적물들이 분급이 되는데 그 크기가 무거운 것들은 멀리 못 가서 하천 근처에 쌓이고 가벼운 점토질 물질들은 멀리까지 가서 쌓이는 그것이 바로 배후 습지인데요. 배후 습지 일단 가는 입자 크기가 크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배수가 양호하고 나는 그 이쪽은 배수가 불량이에요. 그리고 2번 가는 나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실제로도 저렇게 형성이 돼요. 그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3번 나는 가보다 퇴적물들 중 점토질 구성 비율이 높다. 아까 제가 분급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텐데요. 점토라는 것은 그 예, 약간 광물학적으로 살짝 접근하면 256분의 1mm, 4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를 점토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입자가 저런 이 자연재방에 쌓이는 석재보다는 훨씬 가벼우니까 더 멀리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배후 습지인 곳에 점토질이 쌓이는 겁니다. 4번 가는 밭과 칠학, 나는 논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반대로 했어요. 정답은 4번인데요. 이곳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순간. 그 가는 밭과 칠학 배수 이용해야니까 맞고요. 나는 논으로 이용했는데 사실 여기는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논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하천 하류부의 가 나는 최종 빙기 때 형성되었다. 최종 빙기가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어느 시기나 다 형성은 되긴 하는데 최종 빙기에 형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그 약간 가미공 리액션 그런 쪽으로 봐야겠. 그런 쪽으로 봐야겠죠. 여기는 최종 빙기는 아니고 한 신생대쯤에도 계속 형성되고 지금도 조금 범람할 때마다 아 후빙기 네 그러니까 네, 후빙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가미공류와 후빙기 때 그 해수면 높아지면서 상층부가 그 높아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높이가 골라지다가 낮아지면서 이 상류에서 물이 많이 흘러오면서 그 범람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범람원이 흐르는 거죠. 장영환님, 그 제가 잠깐 헷갈렸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저도 그 수능 본지 2년 돼가지고 좀 약간 까먹은 개념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처음이라 그 모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6번 지도에 A부터 D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A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곳이 A가 춘천, 왼쪽은 춘천, 오른쪽은 평창군이라 써있으니 평창입니다. 이 춘천이라는 곳은 이게 흔히 말하는 침식분지라고 봐야 돼.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된 분지지형인데요. A는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거다. 그 이것은 편마암하고 화강암의 그 풍화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편마, 이 A지역은 그 편마의 풍화에 약간 화강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그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의 용식작용은 그 단양 일대에 있는 그 석회암 지형, 카르스트 지형 쪽을 말하는 거예요. 2번 A와 B의 기반암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사실 화강암은 이게 아마 대보조산 운동 때나 부국산 운동 때 간입되는 화강암인데 이 지역은 춘천이다 보니까 아마 대보조산 운동 때 형성된 화강암이라 봐야 할 것 같고요. 비지어 편마암은 더 오래된 신생대기는 최근이잖아요.
현마암은 아마 시원생대 그때 형성된 거죠. 3번 B의 기반암은 A의 기반암보다 풍화와 침식에 약하다. 아니죠. 그 침 오히려 화강암이 풍화와 침식에 약해서 저렇게 파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지점이 형성된 거니까요. 4번 네 잠시만. 네 그러면 물 좀 잠깐 가져올게요. 네. 네, 제가 말하면 바로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4번 C는 A보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그 대관령일 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대관령은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사실 A 같은 경우는 상곡풍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대관령 같은 경우 계속 바람이 부는데 그 A는 그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그런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맞춰 감안을 해야겠다면 풍력단지는 아마 C쪽이 더 유리할 겁니다. 실제로 대관령 쪽에 그 우리가 말하는 풍차 그런 것이 많이 있죠. 5번 목축업은 C보다 D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목축업은 더 높은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고위평탄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을 그 고위평탄면 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만 저기는 사실 고위평탄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고도가 올라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높다고 보기는 좀 거기서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문제 조정을 하느라 제가 그 시험지 배율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 조절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네 조절 완료됐습니다. 7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기후 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가 설명을 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대부분 거의 다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몇 년째 다 이런 유형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수능 그 뭐 보시는 고3분 고3 수험생분들 수능 보실 때 그 이런 문제 한두 꼭 나오니까 그 이런 식으로 공부해 두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면 이건 절대 안 까먹거든요. 남부지방으로부터 난대림의 분포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난대림이라는 것은 열대림과 온대림 사이에 위치한 그 숲을 지역으로서 그 이게 온대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삼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난대림이 분포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그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갑이 정답입니다. 한라산의 그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추운 식물들이 그 더 내려오진 않겠죠. 올라가겠죠. 병 대도시 일수의 열대야 발생 일수가 줄어들 겁니다. 열대야 발생 일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죠. 평균 기온이 늘었는데 열대야라는 것은 그 사실 밤이 최저 기온을 향하는데 사실 그 밤이 25도가 넘는다 생각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 온도가 그 우리가 그 기온 그래프로 보면 온도가 가장 낮은 시점은 그 태양이 뜨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이때 온도가 25도가 넘는다는 것은 곧 밤에도 25도가 넘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대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열대야일 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 병도 틀렸고요. 정, 내장산에서 단풍이 되는 시기가 빨라질 겁니다. 단풍은 추월수록 시기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단풍이 드는 시기는 더 느려지겠죠. 중부지방부로부터 첫 서리의 시작일에 빨라질 것이다. 서리 역시 그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그 발생하니까 이것도 틀렸죠. 8번 어느 도시에 대한 학습노트의 일부이다. 가를 지도해 A부터 ES 고른 것은? 이것은 그 한국지리 7단원에 나오는 전형적인 지역지리 문제네요. 가시의 특징. 대도시의 교외 지역이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과 접해 있음. 여러분이 아는 그 대도시라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상남도의 도시, 영남권의 도시가 어디 있나요? 한번 여러분이 채팅창에 답을 올려보세요. 아, 참고로 영남권이라 하면 광역단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한 곳 더 있어요.
네, 장영아님 그 정답 올려주셨네요. 부산, 울산, 창원, 대구인데요. 창원이 사실 2예요. 네, 창원도 그 100만이 넘습니다. 그 얼마 마산하고 진해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요. 창원 부창원시 인구가 50만, 그 마산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50만이 넘어가지고 마산합포구나 그 마산사원구 이렇게 분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분류 분구했다가 지금 처음에 없어졌다가 다시 창원과 합해지면서 다시 분구하게 된 그런 형태예요. 실제로 마산 인구는 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15만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게 통합하면서 조금 인구가 줄어서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7만 명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과 그 부산광역시는 제일 끝부 동남쪽 하단. 그 사이에 껴있는 도시가 어딘가요? D죠, 정답. 그렇게 되면 D겠죠? 그 지역이 D. 예요. 장영환 의원님, 집가서 한번, 집가서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네, D 지역입니다. 이 D가 바로 김해. 여러분이 아는 그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곳이에요. 진영 그 단감으로 유명한 곳,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화훼단지가 많이 있죠. 그, 네, 그리고 C는 창녕, 그리고 B는 경주, A는 경산입니다. 네, 그, 이게 가시의 밑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2000년대 35만 명 인구가 2015년부터 55만 명 이렇게 늘어가지고, 현재 그 김해시도 군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조업 이전, 부산 지역으로 이 제조업이 늘어서 하는 그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있고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지 면적, 농사 짓는 면적이 훨씬 강도했어요. 그, 진영 쪽은 그래도 아직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그 진례라든가 아니면 그 부산과 되게 가까운 부산 시가지 쪽, 특히 여기 좀 부산 김해 경제철까지 들어오면서 그 더 도시가 커지면서 경제 면적이 훨씬 감소합니다. 진영이 어디냐면요, 창원하고 맞닿아 있는 그 김해시의 그 행정구역으로서 진영읍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지도를 이것은 사실 네이버 지도 같은 것을 통해서 검색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이번 지역 때 KTX 문제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KTX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설명하자면 진영도 KTX가 서는 그곳입니다. 아 혹시 봉화마을이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네, 봉화마을이 바로 그 진영입니다. 사실 검색한 것도 봉화마을 쪽으로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봉화마을이 진영 맞습니다. 9번, 다음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설정한 곳이다. 지도에서 이 순서대로 고른 것은? 일단 지역을 먼저 볼까요? A는 전라남도의 가장 서쪽에 있는 1004개의 섬이 모여있다 있는 천사의 고장이라 불리는 천사의 섬 신안군입니다. 네, 봉화마을이에요. 봉화마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B는 우리나라 최남단. 그, 이것은 서울에서 육지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그, 천혜에서 완도라고 불리는 그 완도군이고요. C는, 지리산부터 그 해안선까지 남해군 바로 위에 있는 청학동이라면 아실 거죠? 청학동이 있는 하동군입니다. D는, 그, 이것은 문경세제라고 아시나요? 이 문경세제가 있는 그곳. 점촌이라고, 과거에는 점촌이라고 불렸지만 요즘 또 점촌이라는 이름 남아있고, 그럼 더 자주 불리고 있는 그 문경시입니다. 이는, 이 문제도 있지만, 김병현, 김삿갓의 고장이자 청령포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청령포가 있는 그 영월군, 한반도 지형이 있는 바로 그곳, 영월군입니다. 씬 넘버원,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슬롯시티 증도가 있는 곳, 슬롯시티 증도가 있는 곳은 신안군입니다. 완도에도 슬롯시티가 있지만, 완도의 슬롯시티는 청산도라는 것을 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롯시티 가지고 아마 이거 헷갈리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씬 넘버 2. 섬진강이 보이는 낙양절벽과 토지의 배경이던 최참판댁, 쌍계사 인근에 있는 녹천체험. 최참판댁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거기가 하동이다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여기가 그 청학동이라 주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걸 뺀 것 같네요. 그 다음 AC로 이어지는 그 경로고요. 씬 넘버 3.
그 동강과 한반도 지형을 이용하고 김삿갓이 아까 제가 말한 지역을 설명하다 나왔던 바로 그 김삿갓이 있는 곳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영월. 그래서 A, C, E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그 영월은 그 카르스트 지형 아까 춘천 지역 하면서 나왔던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지역이에요. 가 라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DS 그린 것. 7단원과 5단원이 융합된 형태네요.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전자부품,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 코크스, 석유화학, 전기제품, 기타. 그리고 밑에 지어볼까요? A는 광주시, 광주광역시라고 해야겠죠. 여기도 하나의 자치단체니까. B는 광양시예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동민 한 사람, 제 지울 동민 한 사람이 이번에 그 광양에서 왔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보니까 좀 더 반갑네요. 그리고, 보고 계시죠? 그래요. 뭔가 시험에 나왔다 하니까 반가울 것 같아요. C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 지역입니다. 공주도 보이고요. 일단 C는 아까 태안반도 일대에 있던 그 행정구역 하나인 태서당 중에 서산입니다. 그리고 D는 온양온천이라 하면 여러분이 그 아실 수 있는 그 온양온천 탕정전자산업단지가 있는 아산시입니다. 여기 말에 조금 힌트가 있는데요. 일단 1차 금속이 많은 곳.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대신 1차 금속만 많고 그러면 이게 당진하고 광양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서산이군요. 서산 쪽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그 제철수라기보다는 좀 석유화학이 많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많은 다가 서산으로 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C인 것. 이렇게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사실. 원래 이게 가나다 순으로 푸는 건데 역순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바로 나와 버리네요. 그래서 설명 좀 하자면 일단 제철소는 광양, 그리고 광주는 그 기아 타이거즈, 기아 그 자동차가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래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래서 나가 광주 A, 그리고 아산은 아까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전자제품 말했던 삼성 공장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산업이 있는 곳, D가 라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은 꽃샘추위, 녹새바람, 장마전선, 소나기, 보통기류의 영향. 네, 그 아산 탕정, 삼성이 아니라 LG였나? 잠시만요. 삼성 디스플레이 맞아요. 아산 탕정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 전자제품 그런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천안은 삼성 그쪽도 있고 천안 아산이 같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남외국어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가 그 삼성에서 그 건설해준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삼성의 영향권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되어 있죠. 네, 현우 양님이 정확히 그 새로운 공업에 대해 하나 더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보면 좀 공업도 약간 자동차 공업 좀 나타날 겁니다. 11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기억, 오호체계 기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게 잘 나타난다. 이것은 제가 그 학습정모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급을 미리 해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그 꽃샘추위라는 것은 그 기온이 잠깐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것을 그 약간 추운 기단, 대륙성 기단이자 북극에서 생긴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오호치케 기단은 그 사실은 니은 녹새바람 할 때 하는 건데요. 이게 폐현상이. 오호치케 기단이 확장하면서 그 영동 지방에 일단 진짜 많이 뿌리고 그게 건조한 바람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강의를 했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지만 좀 제가 강의하면서 틀린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이 지리정보 게시판에 다시 한번 그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오늘 틀린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제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이 아니죠, 이때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보시면서 찾는 것 그거에 더 공부하실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는 것 외에도 다른 그런 부분도 그 오히려 직접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니까요. 디귿 한대기당과 열대기당이 만나 정치에 되어 형성된다. 장마전선은 그 이 차가운 그 한대전선과 그 난대전 따뜻한 온난전선을 만나서 이게 그 비를 계속 뿌리다가 이것이 계속 그 정체가 되면서 형성되는 정체전선 그것을 장마전선이라 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바람바지 풍상사면에 부딪혀 형성된 지형성 강수 소나기라는 것은 대류성 강수로 그 이게 지표가 강하게 가열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이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 상승기류가 올라갔다가 내리는 것 온대지방에선 소나기라고 하고 열대지방에선 스콜이라 합니다. 세계지리할 때 스콜 나오니까 이런 이것 한번 참고하세요.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은 고등학생 분들은 아마 그 한국 지리를 올림피아 동호회 분들로서 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이 보시니까 세계지리 개념도 조금씩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은 지형성 강수가 아니라 대류성 강수죠. 미음 주로 충청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강수에는 두 가지 그 시기가 두 번 강설에는 시기가 두 번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름 그 겨울에 정읍일 때란 정읍이나 구창에 눈 엄청 쌓였다는 그 기사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죠. 그때가 발생하는 것은 이 북동기류 영향이냐 북서기류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바다 효과 그것 때문에 습기를 잔뜩 머금고 온 구름이 그 이 노령산맥에 부딪혀가지고 눈을 펑펑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이거 이 효과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12월 1월에 형성되는 거고요. 이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이것도 바닷물을 머금고 와서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건데 북동기류가 여기가 그 러시아라고 해볼게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여기가 그 이 영동지방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바다를 머금고 뻥 부딪히면 여기서 눈이 펑펑 오는 건데 이거는 오호치케의 기단이 조금 더 영향이 커지는 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그 눈이 많이 오는 시기니까 이때는 그 이거 충청과 호남 서해안이면 12월에서 1월 그리고 이 영동지방의 폭설은 2월부터 3월입니다. 그 일부 지역이 영동지방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12번 아 이것은 제가 전공이 문화재 보존과학인데 이 재료학 강의를 하면서 좀 자주 나오는 그런 광물들을 설명을 해줬네요. 뭐 그래도 이 강의는 그 한국지리 해설 강의니까 지리적 측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겠습니다. 백색을 띠거나 정제 후 백색을 갖게 되는 점토 광물로 도자기미, 내화벽돌, 종이,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되면 산청합천. 그 도자기미, 내화 도자기라는 것을 설명 끝. 이것은 바로 고령토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업의 주업료이며 삼척 단양 등지 제철 공업에 쓰인다. 가트연수가 가장 긴 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석회암인데요. 석회암은 석회암이 그 암석이다 보니까 이게 암석이 계속 이 퇴적되고 했던 그거는 계속 나오니까 가트연수가 긴 편이니까 나는 석회석이고요. 제철공업의 주원료 사용되면 수요가 급증하고 북한에는 풍부한데 남한은 일부 지역에만 있는 거. 제철공업의 주원료 뭐죠? 철광석이죠? 네, 그래서 가는 고령토, 나는 석회석, 다는 네 철광석입니다. 나는 주로 고생대 평안도 층근에 분포한다. 그 이 석회석은 평안도 층근이 아니라 주선도 층근에 분포하죠. 이 문제 제가 좀 풀다 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문제여가지고. 니은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령토보다는 이 석회암이 많아요. 고령토 같은 경우는 이게 연간 60만 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생산되고요. 석회암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이 생성되면 고령토는 또 이 안에서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하면 이 카오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할로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약간 종이 공업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고 카오리나이트가 도자기 공업으로 쓰이는 거. 네. 뭐 이거는 제 전공이니까 그냥 이런 것만 있다. 그런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국내 생산량 은 그 나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남은 건 보기가 두 개니까 지금 리얼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요. 나는 다보다 수입은 적었다. 석회석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쭉 캐면 되겠죠. 근데 철광석 같은 건 일부 지역에만 있으니까 수입을 해야겠죠.
가 나는 비금속 광물, 다는 금속 광물에 해당된다. 사실 제가 여기서 헷갈렸어요. 비금속 광 사실은 둘 다 맞는데 그 금속 광물은 약간 이 철계통이 있는 그런 거예요. 구령토 같은 경우는 이게 원소를 보면 철이 없어요. 있다 해도 그 이거는 철광석 광물로 분류하진 않으니까. 이게 전공이 전공이라 제가 좀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여러분은 저하고 같은 전공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헷갈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3번. 그래프는 지도에서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네, 맞아요. 그 제가 이번 중간고사도 그게 나와가지고 좀 지리하고 그 재료하고 좀 헷갈려해요. 일단 지역을 볼까요? 왼쪽에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 세종시, 천안 세종 대전의 그 가장 윗부분 천안입니다. 그다음에 나 지역 그 이 가운데에 있는 곳은 강원도네요. 강원도의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 춘천 말고 그 우리가 또 원주라고 해서 원주 가장 큰 도시 원주시입니다. 그리고 다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 하회마을이 있는 곳 안동시입니다. 그러면 인구로 저 같은 경우 총 부양비보다는 그 인구 여러분 인구를 더 많이 아실 수 있으니까 인구로 접근을 해볼게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원이 더 크고 실제로 서북구 동남구로 분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부양비로 봤을 때 아까 그 김다빈 그 청취자분께서 그 이 천안에도 삼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삼성 공장 때문에 이곳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비는 낮겠죠. 실제로 천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당국대라든가 상명대라든가 백석대 같은 이런 곳에 그 분캠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학생들 물론 대학생도 사실 성인이니까 부양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부양비가 낮습니다. 원주는 중간이에요. 그 천안보다 조금 더 인구는 한 반절 정도 되는데 대신 노년층이 좀 더 많이 살고 총부양비는 그 대신 아이들 적지만 원주 같은 경우도 의료산업단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부양비는 그 좀 높은 조금 높아도 노년 부양비 높아도 그래도 저 다보다 다 안동시보다 낮아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그 좀 약간 노년층이 더 많고 노년층 부양비가 꽤 높은데 경상북도 북부 지역들이 대부분 노년층 비율이 좀 높은 동네들이에요. 봉화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청송 흔히 말하는 그런 쪽이 약간 노년층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천안은 원주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적다. 애초에 천안이 인구가 훨씬 많아요. 천안이 그 두 배예요. 유소년층이 그 저 노년층 부양비에서 뺀다 해도 그 비율이 적어도 인구수 비중에 인구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천안이 훨씬 많습니다. 원주는 거의 안동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이건 여러분 시험 시간 때 다 계산을 해보셨을 텐데 노령화 지수라는 게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를 뺀 것을 분모로 놓고 노년 부양비를 위로 놓으면 이것이 노령화 지수인데요. 노령화 지수는 그 사실 그 안동이 더 높죠. 애초에 노년층 비중도 더 높으니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이 17분에 30, 한 28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약 1.7?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원주 같은 경우는 19분에 16, 1이 안 되네요. 그렇게 되니까 안동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철하는 강원권, 나는 원주는 충청권, 서로 바뀌었죠. 나에는 혁신도시, 원주에는 혁신도시, 다에는 도청이 이전했다. 그 경북도청이 예천으로 이전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최근 혁신도시가 개발돼가지고 문막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남원 그 만종일대로 혁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어요. 다음은 4번이에요.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다나가 순으로 높다. 반대로 됐네요. 천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원주가 높고 그 다음이 안동 이렇게 됩니다. 지도에 14번 지도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한탄강의 그 용암대지와 제주도의 오름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좀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강의 잘 들어주시고
일단 A, B, C, D. A는 그 일단 먼저 B부터 볼게요. 용암지 한탄강 유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용암대지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 형성된 그런 건데 사실 이 원인 같은 경우 지형학 쪽에서 좀 잘 아는데 제가 이쪽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는 용암대지 쪽에 있는 그 산 형태고요. 종상화산 아 종상화산이 그냥 화산 산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B가 용암대지, C가 C는 오름, D는 그냥 제주도의 한 뭐 약간 지역이네요. 1번 A는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종 모양의 화산이다. 여기는 용암이 분출된 게 아니라 용암이 흐르면서 형성된 곳이냐 그 분출이야 분출에 틀렸죠. B는 종류수가 석순이 발달한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애초에 용암 동굴은 그게 형성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용암대지에서는 동굴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 형성이 된다면 아마 저 한탄강 유역의 그 고도 차이가 심한 곳 그런 데서 형성이 되겠죠. C는 하구의 함물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아까 제가 제주도라고 했죠. 여기는 그 화산이 폭발한 게 아니라 기생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제주도 지역의 오름입니다. 기생화산이에요. 화구의 함물로 형성된 칼데라가 아니에요. 참고로 칼데라는 그 울릉도 성인봉 백두산 편지밖에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기억해 두세요. D는 석회암으로 풍화된 붉은색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석회암이 제주도는 석회암이 아니라 현무암이에요. 기반암이. 백록담 같은 경우는 칼데라가 아니라 이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놔둬서 형성된 화구입니다. 칼데라라는 것은 화산이 분출한 다음에 그것이 무너져서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구 같은 경우는 칼데라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호수가 형성이 되어도 그 칼데라호가 화구에 비해 훨씬 깊이가 깊습니다. 그 아까 현무암이 풍화된 약간 검은색, 흑색 간토, 검은 간토양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런 지질학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거 하면 되게 복잡이니까 그냥 검은색 토양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저 A의 기반암은 B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사실 A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던 그 원래부터 있던 산이에요. 그리고 B는 용암이 흐르면서 형성된 건데 용암대지가 좀 더 늦게 형성됐어요. 이게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그의 설명을 옳은 것은 점이 찍혀있네요.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은 제가 원래 살던 지역인 그 새만금이 있는 곳. 요즘 좀 경제에 죽었다고 핫한 좀 시끄러운 그곳 군산시고요. 그 다음에 예, 제가 원래 군산 사람인데 학교는 그냥 여기 공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두 번째 지역은 여러분이 금강이라고 하면 아실 텐데 금강이 흐르는 그 금강의 발원지 그리고 사과가 유명 전라북도 내에서는 사과가 유명한 오래 산다는 뜻의 뭐 장수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여기도 역시 사과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더운 곳이라 유명한 대구. 그리고 그 오른쪽은 아까 광양이 나왔잖아요. 광양 제철소의 모태인 푸스코가 있는 그곳 포항시입니다. 네, 군산, 대구, 그리고 포항이죠. 아, 중간에 장수가 빠졌네요. 그럼 그래프를 볼까요? 비가 가장, 일단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 대륙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장수겠죠? 그래서 장수가 라예요.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는 그 가장 작은 곳이 동해안 지역, 그래서 가가 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수량으로 이제 봐야겠네요. 이게 최한월, 최한월이 기온의 연교차는 비슷하니까. 그 보면 나가 강수량이 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잖아요. 다 지역은 그래서 다 이 서해안이 그 이 내륙 지역보다 확실히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다가 군산이고 나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포항, 대구, 군산, 장수죠. 네, 그러면 바로 그 선지를 볼까요?
포항은 대구보다 여름 강수 접종률이 높다. 이거는 그래프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그래프상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포항이 연강수 양이 높다 보니까 분모의 숫자가 크면 전체적인 값은 더 작잖아. 2분의 1과 3분의 1 비교했을 때 2는 3보다 더 작지만 전체적인 그 분수로 봤을 땐 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름방수 집중률은 나가도 높습니다. 다음에 그 포항은 군산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이것은 그 연교차의 그 최한월 평균 기온에 연교차를 더하면 되는데요. 그 연교차를 더한 것을 하면 이게 그 대략 한월과 최난월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대략해서 이 가운데 점을 대략 연교차라고 이용하는 연평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오히려 이 포항이 그 한 2도 정도 되고 2에서 24, 26이니까 연평균 13. 군산 같은 경우는 0이랑 한 마이너스 그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연평균 기온은 동해안 쪽이 더 높다고 하니까. 네. 뭐, 이거 약간 좀 제 해설이 부족했나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해 연교차가 더 높아요. 아, 연평균 기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가 아까 포항이라고 했고, 다가 그 군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제가 자료, 여기 자리에 제가 자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포항은 대략 그 연평균 기온이 한 약 한 13.4도 정도 되고 군산이 제가 그때 알기로 한 12.5도였나? 네, 군산은 한 12.5도 정도 되고 12.1도. 직접 그 제가 검색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실히 그 포항이 군산보다 그 연평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장소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더위 하면 대구 아니에요? 그 유명하잖아요. 대구, 폭염주의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내려지고 40도 넘었던 그곳이니까. 그 다음에 장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계속 가을이 돼도 뭔가 대구보다는 항상 기온이 덜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이 좀 높아서 그런지. 다음에 대구는 생각보다 군산이네요. 잘못 생겼네요. 군산이 뭐 대구보다 평균 기온이 높을 리는, 최나라 평균 기온이 높은 일은 없죠. 대구는 원래 더위 고장이니까. 대구는 장소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사실 그 이게 최고로 높은 산하고 평균 해발고도 비교해도 대구는 분지 지역이라서 좀 낮고, 대구 최고인 팔공산도 1200m 안 되는데, 장수 같은 경우는 덕유산이구나. 남덕유산이 장수에 있어요. 여기가 1507m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산 높이가 높고, 이쪽은 또 지방고원이라 해가지고 좀 고도가 높은 편입니다. 포항은 서해안, 다는 군산은 동해안. 아까 지도로 봤는데 바뀌었죠, 둘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은 조건만을 고려하여 리조트 입지를 선정하려 한다. 후보지를 고른 것은? 네. 저 자료로 좀 더 좋은 자료 제공해 드리네요. 네, 장영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1번, 인터체인지 중심에서 반경 6km 이내에 입지함, 역으로부터 8km 이내에 입지함. 이걸로 거리 정보를 한번 추스려 볼까요? 일단 역에서 8km 떨어지는 B는 빼고, 역에서 6km 이상 떨어져 있는 1을 빼면 AD이네요. 지가 범위 제곱미터당 30만원 미만인 곳에 입지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30만원 이상인 D는 D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게 시험 여러분하고 같은 시험지로 보는데 제가 C는 20만원 미만인 지역, A도 20만원 미만인 지역, D는 30만원 이상 지역이네. 제곱미터당 30만원 이상인 지역이네요. 그럼 D도 빼면 A하고 C 둘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해발고도 정보. C는 100m 미만,
A는 150m 이상. 그러면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해설을 해준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게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이 직접 분석을 통해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 이게 문제상은 보면 제일 쉬운데 지리 정보 시스템 GIS를 나중에 전공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GIS를 복수 전공한 이유가 GIS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로 전공한 건데요. 아마 이런 쪽에서 중첩 분석을 하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 GIS를 좀 더 잘 다루고 하면 이런 쪽으로 또 지리 올림피아 동호회 그 홈페이지에 자료 제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1번입니다. 1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네, 여기 보니까 이쪽이 좀 약간 따지는 문제들이 많죠. 흔히 말하는 뭐 판단하고 그런 게 원래 이게 한국지리 4장이 좀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저도 그 수업, 고3 수험생 때 다 이 지쪽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일단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네요.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 곳부터 일단 보고 경험 농가 일단 경기도의 특징은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적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이 워낙 그 다른 산업도 많다 보니까 경험 농가의 비중이 높아서 이게 높은 그러한 특징. 경지 면적 비중도 대신 경지 면적 중 밭 비중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상품 작물 하다 보니까 밭 비중도 좀 높은 편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많고 그리고 경지 면적 일단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거 경지 면적 중 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란 건 산을 지칭하는 거겠죠. 산을 지칭하는 곳이면 아마 내가 경상북 잠시만요. 아, 이 문제는 그 답은 쉽게 찾았었는데 뭔가 막상 이렇게 풀어보니까 문제가 헷갈려서. 네, 아 그렇다고 봐. 아 100%네요 밭 비율이. 아 그렇죠. 제주도는 논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게 현무암 지대라서 그 물이 계속 새니까. 아유 교수님 그 감사합니다. 그러면 라가 제주도. 그러면 전남하고 경북인데요. 밭 비율은 그 전남은 평야고 경북은 산지가 많으니까 가가 그 전남이고 다가 경북입니다. 네 일단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 있는데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은 경기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좁다. 일단 농업 경지 면적 자체가 그 경기가 인구가 좁을지 몰라도 원체 도시 비중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그냥 땅 자체가 좁아요. 그래 경지 면적 자체가 좁아가지고 전남이 훨씬 그 농가당 경지 면적이 높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는 경상북도보다 과수지배 면적이 좁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소비지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작물 쪽으로 재배를 하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 상품 작물이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 전체적으로 약간 소비지에 가까운 대소비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과수재배 면적은 아 잠시만요. 그 과수 비율은 높고 대신 아 면적 자체는 여기가 좁을 수밖에. 경기도가 경지 면적이 좁으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과수 재배 비율은 경기도가 조금 더 높을지 몰라도 경기도는 원체 그 기본적으로 경지 면적의 비중이 좁기 때문에 그 과수 재배 면적이 좁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다는 라보다 농가 인구 수가 적다. 경북은 제주도보다 농가 인구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적다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인구로 경북은 280만 그리고 제주도는 약 55만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농가 인구를 곱한다 해도 경상북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네, 농가 비율은 동일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 비율로만 계산해도 거의 경상북도의 농가 인구 비율이 제주도 전체 인구만 할 거예요. 라 제주도는 경상북 그 전라남도보다 맹류 그 보리류의 재배 면적이 없다. 보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쌀을 짓고 남은 그런 쪽에서 하는 건데 애초에 제주도는 농사를 그 벼농사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한라산 밑에 딱 몇 곳 있다고만 하지 나머지는 다 밭농사이기 때문에 맹류가 재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라가 재배 면적이 적겠죠. 쌀 생산량은 경기도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 순으로 많다. 일단 경기도에서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된 게 아니죠. 전라남도엔 나주평야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쌀이 제일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배열을 하자면 가다다다라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이게 경기도가 쌀이 많은지 경기도도 근데 의외로 쌀이 많이 나서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경기도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가나다라가 손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 쌀이 정말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거든요. 아무튼 뭐 오답은 오답이 분석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저는 그래서 가나다라 할 것 같아요. 경기도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천쌀이라든가 김포쌀 이런 식으로 쌀 브랜드도 유명하고 하니까. 근데 경상북도는 산이 많아가지고 좀 밭이 더 많으니까 쌀보단 좀 쌀이 적겠죠? 가나다라가 맞는 것 같아요. 네, 18번 그래프는 서울의 구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특성을 고른 것은 일단 다가 보이네요. 가가 차량 운행 속도, 주간 인구 지수 이게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크면 차량 운행 속도가 느리고 그 차량 명균행 속도가 빠르면 주간 인구 지수가 작고 초등학교 학급 수 역시 이것도 와 유동 인구 이것도 역시 반비례 관계네요 서로. 가 지역은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르고 주간 인구 지수가 작다. 그러니까 주간에 인구가 없고 차량은 별로 안 다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 주거 지역이겠죠? 그러면 그 평균 유동 인구도 적고 적은 대신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 가정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은 그 이렇게 초등학교 학급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를 시라고 분류를 해야 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지역은 뭐 이게 주간 인구 지수는 중간이고 차량은 평균 속도도 중간이며 대신 유동 인구도 중간 인구가 크다는 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주간 인구 지수가 그대로 대충 있다는 뜻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인구가 사는 곳 대략적으로 이런 것 서초 강남 같은 곳에 그 주거 지역과 그리고 이 중심 업무 지구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B가 맞을 거고요. 나가 B. 그리고 C는 그 다 지역인데요. C가 아니라 A는 다 지역인데요. 다 지역 같은 경우 중심 차량 운행 속도가 늦고 그러니까 차가 계속 중심 업무 지구로 몰리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그 보면 훨씬 높잖아요. 한마디로 주간에 인구가 그 일하러 왔다가 밤에 싹 빠져나가는 일명 도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전형적인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매일 유동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만큼 초등학교의 수가 적어서 오히려 도심에 그 폐교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현상을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서울의 종로구라든가 중구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정답은 CBA 5번입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지금까지 일단 다 잘 듣고 계시죠? 오랜만에 개념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내용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틀린 건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더 제가 더 감사하죠. 잘 들어주셔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문제 길이 참 짧네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인데요. 일단 이게 어디 지역인지 사실 명시를 해줬네요. 서울, 울산, 전남, 제주. 각 지역의 특징을 일단 산업 특징을 먼저 말하자면 일단 제주도는 1차 산업의 비율도 많지만 관광단지잖아요. 그래서 그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혼재하고 있고 2차 산업은 그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울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업지대 2차 산업의 비중이 많으며 그 이
전남 같은 경우는 농업 비중도 많아요. 농업 비중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은 3차라든가 아니면 2차 산업, 3차나 1차 이런 쪽이 좀, 아, 3차 산업이 비중이 높겠죠? 왜냐면 서비스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 총생산으로 볼까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사실 울산 지역, 울산 지역인데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게 현대자동차가 있고 하다 보니,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도시라고 하다 보니까 1인당 총생산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쪽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단 지역 내 총생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고 그 다음이 전남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 제주도에는 대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한다. 제주도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라 1번 아니고요. 제주도는 전남보다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많다. 이게 그 사실 비율로 봐서는 그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강조하지만 인구에 주목하세요. 취업자 수와 취업자 비율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구 1000만 서울에 그 2차 산업 비중자 5%가 있다고 치고 5%가 있다 치고 인구 100만 인구 100만인 아 100 150만인 전북의 그 10%가 2차 산업 종사자 비율. 비율로 봐서는 전북이 훨씬 높은데, 그 인구수로 봐서 1000만 명에 5%, 그러면 50만 명. 근데 전북 150만 명에 10%면 15만 명. 그러니까 인구수로 봐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하고 인구수, 이것의 차이를 주목하면, 이게 그 실제로 보이는 것, 비율과 인구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아셨죠? 꼭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취업자 수는 그 확실히 그 전라남도가 그 제주도에 비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취업자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가 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귀엽다는 말 많이 안 듣는데. 나와 D는, 전남과 D는 동일한 지역이다. 아니죠. 그 사실 여기는 제가 보기에 제주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가 관광하다 보니까 3차 산업 비중이 훨씬 높고 그 공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남은 아까 문제에서 계속 나왔지만 그 이 광주를 빼고 광양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곳이 공업 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의외로 좀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C가 전남이고 D가 제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A, B도 나왔네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이고 그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B는 울산입니다. 서울은 그 울산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지수의 비중이 낮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그 우체국 증권사 같은 이 상업시설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업을 말하는 곳일 거예요. 이 생산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주로 그 수도권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개발되고 있는 그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서울이 그 생산자 서비스 사업지수의 비중이 높죠. 그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이게 소비자들이 좀 사는 약간 주거면서 공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 소비자들 그 방어진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노리는 그 식당 같은 서비스업이 좀 많아요. 그거를 그 약간 공업지대의 특성상 좀 소비자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A는 특별시, B는 광역시, C는 도이다. 아까 A가 서울특별시, B가 울산광역시, C가 전라남도, D가 제주특별자치도. 네, A, 5번이 정답입니다. 하하,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근데 마지막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네요. 다음 글의 그림, 그 가와 나는 도시 개발 재개발의 사례이다. 이 특수상대적 특성을 고른 것은 사실 이렇게 하고 가나 해서 비교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적극적인 개발이냐 아니면 소극적인 개발이냐 그 둘 중 하나예요. 대구 중구에서 원도심 활성화기 위하여 그 역사적 하여 근대적 역사 벨트를 조성하였다. 근대 광골목 관광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달동네를 전면 철거하였다. 네, 철거 그리고 역사 문화 벨트 역사적 특성을 살렸다.
가는 소극적인 개발, 한마디로 원도심 유지하는, 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러면 이걸 특징을 비교해볼까요? 새롭게 개발하여 아파트를 나래에 대한 가 방식의 상대적 특성. 가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원래 건물 낮은데 그걸 활용했으니까 그대로 층수가 낮은데, 나는 그 부수고 그걸 또 이렇게 높이 올렸으니까 그것이 하다 보니까 나가 층수가 높고 가가 층수가 낮죠. 그러면 저 A, B 빼고 아파트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훨씬 낮아요. 아, 높아요. 아파트가 높고 그 다음에 그냥 도심 소극적 재개발은 낮으니까 투입자본 규모도 낮겠죠? 그러면 가운데로 모이네요. D하고 E를 빼면 다 정답은 C인데 C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부수고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보상비를 하는데 사실 그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보상비가 그 아파트 입주하는 비용보다 좀 더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부쉈는데 새로운 달동네로 그 이동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 이렇게 그 대구 중구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대구 중구 동인동 쪽이 시청이 있지만 이곳이 좀 플러마가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대신 그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원 거주민들 살게 하는 같이 살아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또 어디냐면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곳도 있고 마산의 창동호동동 저희가 2017년 답사를 갔던 이런 곳 같이 그 벽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발을 해도 좀 신체적 원도심에 그 원주민들이 계속 살게 하는 그런 쪽의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첫 강의를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첫 강의인데 다 들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요. 사실 좀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지리 과목이라는 게 그 아마 제가 수능 봤을 때랑 또 다르게 그런 자료들이 좀 몇 개 바뀐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고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정 이런 식으로 유형 거의 매번 나왔다. 그런 쪽에 주목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몇 개 하면서 약간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그 전국대회 나온 문제가 좀 비슷하다. 그런 문제를 좀 몇 개 제가 골라줬죠. 그런 쪽도 그걸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아마 이틀 후에 전국대회 있으니까 전국대회 하실 때 여러분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국대회 오시는 분들 저 전국대회 오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만나면 꼭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